포장블락지가 가장 부드럽고 맛있을 때입니다. 20마리에 55,000원, 소낙지는 20마리에 6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무한해제 감태가 돌아왔습니다. 무한해제 감태 부드럽고 맛있는 거 아시죠? 그만큼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조선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보시라면은 바라족입니다. 손도가 가장 좋고 가장 맛있는 참조개 중에 하나가 이 바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석조기 갖고 왔습니다. 칠석조기는 바라조기보다 큰 사이즈인데요. 속살이 좀 더, 바라조기보다 좀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선도가 굉장히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라면은 칠석조기 맞고요. 목포생물 참조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미특대먹갈치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5마리씩 들어가고 있는 오미특대먹갈치는요.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목포먹갈치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재구매가 정말 많습니다. 큼직큼직한 거 원하신 분들은 오미특대 특대먹갈치 추천드리고요. 5미 특대먹갈치보다 더큰거 4미 특대먹갈치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4마리씩 들어가고 있는 4미 특대먹갈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목포먹갈치입니다. 마리당 900에서 1kg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미 특대먹갈치고요. 오늘 30인 병어도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고 있는 30인 병어, 5마리, 10마리, 20마리, 40마리씩 핵강 가능하고요. 굉장히 선도가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핵감이나 구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문어입니다. 완도 돌문어 판매하고 있고요. 2kg 2, 3마리 전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암치용어입니다. 7.3kg, 7.9kg 판매하고 있는 암치용어고요.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벌락지가 계속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양식 통영굴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꼬막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새꼬막도 3kg 씩 판매하고 있고요. 홍가리비 판매합니다. 국내산 홍가리비 3kg, 6kg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뿔소라고요. 2kg, 4kg, 참소라도 2kg, 4kg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도 전복 판매합니다.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고요.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기가 정말 좋은 방건조 갈치포 중사이즈고요. 20마리, 4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입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 러시아산 코다리도 판매합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횟육젓 판매하고 있습니다. 1kg씩 담겨져 있고요. 사이즈가 크고 맛있는 횟육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한 추젓입니다. 3kg씩 담겨져 있습니다. 맛이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북새어젓은 김치에 갈아 넣으면 김치가 굉장히 시원하고 맛이 좋은 게 장점입니다. 3kg씩 담겨져 있는 갈치 속젓, 오징어젓 있고요. 오징어젓은 500g도 판매합니다. 4kg는 통이 아닌 엄물 봉지로 가고 있습니다. 오징어젓하고요. 그 다음에 갈치속젓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까나리액젓하고 멸치액젓 판매하고 있고 5kg, 10kg 단위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산입니다. 수세 보리굴비입니다. 원산지는 쪽국산이고요. 가공은 영광에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두섭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마리갈치를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5마리, 4마리 들어가는 마리갈치를 갖고 왔고요. 오늘은 갈치들이 전체적으로 좀 가격대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만큼 꽃물이다 보니까 갈치가 많이 안 나온 상태였고요. 저희가 정말 좋은 가격에 5미갈치 갖고 오고 4미갈치 갖고 온 상태입니다. 오늘 바라조기 갖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갖고 왔고요. 선도가 정말 좋고요. 재구매가 정말 좋은 게 이 바라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라조기는 선도가 정말 좋은 조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만큼 한번 드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문한 이유가 그만큼 맛있어서입니다. 왜냐하면 고소하고 부드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라조기를 많이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홍어의 모습도 보이고 갑오징어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